추석 부르겠습니다. 꿀송이님, 꿀송이님, 숨 트인 맘, 오수 맘, 지혜돌이님, 태기 엄마, 행복은 여기에님, 은 수진이 아파서 못 온다 했지. 원수맘님, 이씨. 지금, 혼이은이 맘님, 어? 뭐라카? 그레이스님, 보랏빛 향기님, 네. 서연희님, 코코, 네. 강희엄마, 아니 출석분들 없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노? 문희림이님, 아들들만, 거북이님, 정현정님, 네. 어딨어요? 찬스맘님, 네. 예, 찬스마? 이상미님, 준이원이맘, 비움님, 딸셋맘님, 딸셋맘 어디지? 아 노진초등학교. 행심녀님, 나무님님, 어디 있어? 둘이 어디 갔노? 언제까지나님? 하고 어떤 사이에요? 아 수영장에서. 좋은 수영장이네. 아, 수영장에서 만나가지고 또 수영하고 수다 떨고 이러는 것 같지? 비령님. 아가서 형님. 아가서 형님 왔어? 아니요. 크스탈님. 해피걸님. 꿈꾸는 가인님, 네. 어딨어요? 얼굴 좀 봐. 네? 꿈꾸는 가인? 네. 가인이 애기 이름이에요? 아니요. 근데? 아름다운 사람. 아, 아름다울 같자. 미소지음님. 미소지음님. 이씨. 김소희님. 네. 미나25. 네. 어딨어요? 이건 처음 본다? 네, 네. 댓글 안 달았지? 네. 당근란님. 네. 알아야 보인다. 네. 어딨어? 네. 우이담이맘님. 네. 어디? 멀리서 잘 오네. 어딜 될 뻔님. 네. 언제까지나님. 네. 단돌맘님. 어딨어? 정은정님. 어딨어? 많이 떠드는 누가? 지난주에도 내. 코코 11시에 간대요. 아니, 지난주에도 너 둘이 떠들어 내가 할 말을 읽고 횡설수설 했잖아. 화양연아님, 화양연아, 네. 10월 사랑, 네. 꽃돼지맘, 네. 노준초 4학년, 네.
네, 노준 초에 저학년 수업 간 것 같은데? 그때 통합이요. 아, 통합이었어요. 열심히 살자니. 네. 어디 있어요? 저 조암초 원래 안 갔는데? 아, 그니까 상반기에 갔어요? 2년인가 네, 듣고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딸기 공, 아이고, 아이고, 나. 전남 광역 이거. 제가 출석 안 보는데 오늘 온 사람. 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뒤에 누군데? 아이고, 참. 여기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용천 초대동 강의 안 들었죠? 아니요, 강의. 6월 달에 마지막 강의 한 번. 들었어요?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어, 다음 주는 연휴라서 쉬는 거 다 알죠? 추석 연휴도 있고 이제 시댁도 가야 되고 뭐 요즘 젊은 엄마들 뭐 시댁 겁도 안 내더라만은 그래도 또 명절 증후군 오늘 명절 증후군을 대비해서 명절 잘 보내는 방법을 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찍 가면 우연한 코코야. 아 그래? 먼저 알리는 말씀입니다. 어, 10월 21일 토요일 날 제6회 어린이 인문학 기행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놀러 갑니다. 가을 소풍 셈이죠. 그 어, 여름과 겨울 방학 때 캠프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캠프 사이에 봄과 가을에 이제 인문학 기행을 다니는데 아이들 그 아이들보다 사실 엄마들 때문에 가는 거죠. 합법적으로 아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이제 함양에 있는 상림과 함양박물관을 끼워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노는 거예요. 함양박물관은 이제 2014년에 개관한 최신식 건물이죠. 뭐 유명한 박물관 아니지만 깔끔하게 지역 박물관 치고는 그래도 아이들 뭐 체험도 좀 하고 영상 시설도 있고 이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상림이 아주 의외로 이 엄마들이 모르더라. 젊은 엄마들이 우리 집사람은 가을만 되면 여기 상림에 놀러가요. 제가 전에 조선시대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제 강의를 듣고 신라시대라고 정정해 주더라. 최치원이라는 유명한 분 있죠. 그 신라시대 이 동네 이제 태수로 부임해 와가지고 어, 홍수도 이렇게 조절할 겸 해서 이 숲과 이 뭐지 둑을 인공으로 건설했어요. 상림하면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공숲. 그래서 엄마도 가보면 진짜 좋아할 거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여기 함양박물관과 함양상림이 도로 하나 사이 두고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림에 가서 아이들 마음껏 뛰놀고 상림에 가면 하여튼 적당한 크기의 숲이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아주 놀기 아주 좋죠. 그래서 21일날 가는데 어, 자기 차로 가면 여기서 1시간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 차로 오실 분들은 댓글 달고 자기 차로 오시면 돼요. 도시락 싸가지고. 버스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댓글로 버스 신청을 하셔야 지금 한 대 계약해놨어요, 한 대? 지금 몇 명 신청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 이름하고, 왜냐면 명찰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하고, 엄마하고 숫자, 그리고 버스 신청하실 분들은 버스 신청이라고 쓰시면, 자가 이동하실 분들은 자가 이동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이 누구나 다 갈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가을 이렇게 봄 가을로 이렇게 인문학 기행을 가면 한 8-90명에서 10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놀러 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고요. 버스 신청하신 분들은 버스 비용 내야죠. 버스 비용은 이제 사람들이 신청이 완료되면 그 버스 임대 비용을 나누기 N 해가지고 한 사람당 N분의 1의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확정되면 버스 그 비용을 납부할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처럼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전부 이제 코코님 계좌로 다 하죠. 코코님이 누군가 모르시면 11시에 간다고 하는 아줌마 있어.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숙제 있습니다. 긴 시간이니까 연휴도 있고 다음 주 강의도 하루 쉬고 하니까 혹시 이제 엄마들 보통 제 강의 이제 한 번 들으면 보통 약발이 며칠 간다고 하죠. 3일 간다고 하죠. 주말은 잘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주초가 되면 또 이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고 이런데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카페 들어와서 이제 이 지나간 글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간 동영상 보고 이러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이제 상태가 그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근데 이제 그 이제 비유하자면 내가 물에 빠진 것 같은 경우죠. 물에 빠지면 이제 허덕이잖아요. 그럴 때 내 혼자서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물로 빠지는 거랑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그 물에 빠졌다고 묘사하지 않죠. 수영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다 이 말은 내 스스로는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내 밖에서 나를 건져줘야죠. 누가 묻혀서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나를 살리는 좋은 글이나 말, 좋은 사람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사람을 딱 만나면 생각을 못 하잖아요. 내가 혼자서는 막 원수 같은 년 생각하다가 누군가 이웃 아줌마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거의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라. 예를 들면 그래서 연휴에 혹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카페 들어오셔서 뭐 이런저런 지나간 이야기도 읽어보고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 뭐 이런저런 거 올리잖아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여러분들 행복해지라고 올리는 거예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제 올리는 거죠. 이번 긴 연휴 동안 숙제를 하나 낼 텐데 숙제는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제가 요즘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제 인생의 스승이라고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제 80이 넘으셔서 최근에 건강을 잃었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 갔다가 겨우 이제 회복해가지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 계신데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우리한테 그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서너 달 전부터는 이제 그 우리 목사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한 명씩 일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교회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독특하게 뭐 이런 모든 제도 이런 게 없어가지고 또 목사님 연로하시면 그 다음 뭐 후계자 목사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제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난 일요일이 제 순서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금요일날 엄마한테 말하고 초대할까 하다가 우리 초보 엄마들이 많고 부담스럽다 싶어서 그냥 생략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제 인생에서 이제 제 평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죠. 가장 행복한 한 주였기도 하고 근데 형들이 쭉 말씀하다가 저는 아직 군번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지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됐죠. 그 말씀 동영상이에요 이게. 목이님이 올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집에서 그 중계방송 인터넷 중계방송을 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화답한 말씀을 들었고 듣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전화로 우리한테 이제 자기 들은 소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화답을
누가 타이핑했어요. 그래서 타이핑한 걸 제가 퍼왔어요. 요게 그 요글이에요. 최신 글보기 여기 있죠. 주로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뭐 이렇게 동영상이나 글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퍼다 놓는가 하면 요 제일 밑에 뭐 쉴만한 물가라고 있죠. 이건 우리 교회 1층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울적하거나 괴로울 때 여기 걸 뒤져보시라고요. 그러면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요. 회복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진짜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엉뚱한 카페 어떤 엉뚱한 데 찾지 마시고. 물론 이제 공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여기 뒤지면 안 되고요. 뭐 공부가 그렇게 걱정되시면 푸르미닷컴 가는 게 제일 낫고. 푸르미닷컴 말고 잠수네. 푸르미닷컴보다는 잠수네가 훨씬 세련됐지. 잠수네 가면 뭐 없는 정보가 없어요. 돈이 비싸서 그렇지. 저는 아이 키우면서 잠수네 전적으로 의존했다 했죠. 근데 무려 15년을 잠수네 활동했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잠수네 컨텐츠 필자도 했고요. 특히 저는 우리말 책 부분에서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하거나 리뷰를 쓰면 잠수님이 저한테 원고료 10만원씩 주고 이랬어요. 요즘은 안 하지, 옛날에. 제 젊을 때, 우리 애 키울 때. 그리고 3년 연속으로 제가 잠수네 초청받아서 올라가서 서울 코엑스에서 잠수네 회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우리 요즘 엄마들은 너무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스스로 PR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아이 고등학생 때 잠수네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연말 그 연예대상 시상식 하듯이 그 잠수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글을 많이 쓴 회원 투표를 했어요. 인기 투표. 연말에. 10명을 뽑는 거죠. 근데 저는 고등학생 학부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게시판 딱 하나만 썼어요. 잠수네 가면 고등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 모의고사 치고 나면 성적 공개하고 이제 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뭐 이런 거 주로 썼는데, 잠수네 주류는 그게 아니고 유아나 초딩 엄마들이죠. 그 인기 투표하면 저는 뭐 해보나 마나잖아. 제가 유아 게시판, 초등 게시판 가서 뭐 도움되는 글을 쓰고 이래야 이제 엄마들이 저를 알 텐데, 세대 차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투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대구에 저한테 상담하러 내려온 모든 잠수네 엄마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내 찍으라 하면서. 그래, 막 흘레벌떡 다 연락해가지고, 겨우 제가 몇 등 했잖아요. 9등 했어, 9등. 탑10 안에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서울로 초청받아가서 잠수님이 쏘는 밥도 먹고, 강남에서. 그 탑텐에 든 사람들 명예회원 돼가지고 1년간 회비 면제 이것도 하고요. 나름 유명하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기 맨날 뭐 행복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공부는 모르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날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글 하나 쓰잖아요. 이런 말 해야 되나 꼭.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문제의 길잡이는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하루에 네 문제씩 꾸준히 풀었거든요. 그리고 푼 모든 과정을 노트에 풀이 과정을 썼어. 그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이 잠수네 엄마 중에 대구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우리하고 친했어요. 그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놀러 왔다고 우연히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이 노트를 발견한 거라. 자기가 우리 애보다 그때 3살인가 4살 어렸어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참고하겠다고 이 노트를 잠수네 좀 올려달라 했거든. 저는 올릴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 아이 그 이제 공부 그 과정을 이제 스스로 하게 한 거죠. 그 부탁해가지고 제가 그걸 찍어서 잠수네 어떤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때 사진 올리고 뭐 이런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별의 별 구경 게시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올렸더니 그 당시 진짜 상황으로는 잠수네가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혔어. 그 잠수네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이의 그 수학 공부 노트가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며진 게 아니라 구글로 수많은 노트들이 올라왔어요. 잠수네 안에서 똑똑한 유명한 아이들이 노트를 많이 공개했어요. 근데 나중에 올라온 노트를 보면 전부 이제 남을 의식하고 쓴 거라.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노트는 지금 우리 요 카페도 있어요. 우리 아이 수학 노트가 수학 게시판 그 교육 게시판 가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그 피땀 흘려서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수학 공부를 한 흔적이죠. 첫 노트가 20페이지짜리 초등학교 노트 있잖아요. 얇은 거. 내가 남에게 보일 줄 알았으면 좀 두껍고 좀 있어 보이는 노트에 정리하게 했을 텐데 그 첫 노트가 딱 한 권짜리가 그게 20페이지인가 이랬어요. 그걸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잠수는 발칵 뒤집혔어요. 댓글이 5,000개, 아, 댓글이 5,000개가 아니고, 조회수가 뭐 5,000인가 이랬고, 댓글이 수백 개 달리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댓글이 달리더라고. 신기하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잠수는 안에서 굉장히 권위 있었는데, 요즘 엄마들은 권위가 없더라, 내가. 아무리 캐도 정말 어제도 어떤 초등학교 가서 정말 주옥 같은 말을 하잖아요. 저 엄마들 생애에서 잘 듣기 어려운 말을 내가 하거든? 아니, 저는 자녀 역사적을 거의 다 읽었다고 했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수기, 뭐, 수석 합격자들의 수기 이런 거 다 읽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딱, 그죠? 자녀의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파 오메가 맞나? 맞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된 그런 책이 한 권도 없어. 전부 뭐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 내 책 한 권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벌써 몇 번이나 저한테서 책을 내겠다고 제안이 왔는데 이 오는 사람들마다 이 녹취를 실패하는 거라. 옛날 허재지 선생님도 책을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 강의의 특징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정리를 못 하는 거라. 여러분들 막 들을 땐 좋죠. 돌아가서 아빠한테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해봐요. 안 된다니까 이게. 이상하죠. 이게 제 강의의 비밀이에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잖아. 한국말 하니까 다 알아들을 것 같죠. 들을 때는 좋아. 근데 이건 내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하고 같은 생명이 되면 이 말을 옮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도 똑같아요. 처음 들으면 외계어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게 이제 똑같은 생명이 생기면 알아듣고 말하는 거죠. 개들은요, 개들의 생명이 있어서 저끼리 멍멍멍 왈왈왈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 생명이 같기 때문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는 종이죠. 인간이라는 종, 뭐, 뭐라 하더라, 포유류 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과에 유인원인가, 유원인인가 과에 속하고 어쩌고저쩌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면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졌지만, 아주 미안한 말이지만, 그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제, 우리 형, 목이님. 네. 그, 말씀 끝나고 왜 사람들 간증한 동영상 중에서 그 구해가지고 좀 올리라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 이야기 듣고 우리 목사님도 화답했지만 이제, 그, 저하고 이제, 말씀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답하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 형도 있고, 우리 형은 막 이번에 연락 얼마나 우는지 막, 요 먼저 동영상 제가 드린 말씀을 보고 그다음 목사님 화답을 읽고 목사님 화답도 동영상에 있어요. 아마 목이님이 곧 올릴 거예요. 그리고 관계자들의 화답, 목이님 화답도 있고 우리 형 화답도 있고 또 여기 가끔 우리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우리 그 김영숙 선생님 화답도 있고요. 그런 걸 쭉 이렇게 같이 들어보시면 뭔가 한 줄에 뭐가 그 목걸이가 왜 한 줄에 보석이 이렇게 한 줄로 끼어져서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뭔가가 아마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 김영수님 화답도 누가 타이핑해서 여기 올렸네. 그죠? 요 어디지? 쉴만한 물가? 목이님이 어제 살며 사랑하며 올려놔가지고 제가 쉴만한 물가를 옮겼어요. 살면 사람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카페나 연구소 분들이 그
그 아이와의 소통, 행복 이런 데 대한 무슨 깨달음이나 경험이 생기면 올리는 게시판이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숙제는 댓글 달기입니다. 뭐 도저히 뭐 아무 느낌도 없다 이러면 할 수 없고요. 그 아무 느낌도 없다 하면 그 인간도 아니지.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뭐 저도 많이 울었지만 우리 목사님도 울고 온 교회가 다 울었어요. 그 집회 끝나고 하니까 우리 다른 지방에 지역에 있는 이제 형제들 인터넷 생중계를 보거든요. 근데 인터넷 생중계를 보던 분들한테서도 막 전부 카톡이 와가지고 막 일산에서도 함께 울었다 하고 마산에서도 함께 울었다 하고 미국에서도 함께 울었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짧아 시간 40분밖에 안 했어. 40분. 제목은 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 네 가지 말씀. 제가 우리 스승으로부터 들은 말씀 중에 요 네 가지만 사실은 제대로 소화해도 그 정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걸 말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만 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말해보려고.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라고. 여러분들 버전으로 쉽게. 그래서 이제 오늘 택한 책이 할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우리나라 그림책이에요. 이거 뭐 제 침대 위에서 이거 지금 이거 시트 위에다 책을 얹어놓고 찍어가지고 요 옆에 담요예요. 이거 좀 색깔을 다르게 해야 잘 책이 눈에 잘 띌 텐데. 할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제 책이 아니고 우리 목이님 딸이 2017년 9월 13일 날 산 책이네. 목이님 딸이 무슨 공부를 하더라? 유아교육 하나? 아동복지? 그래서 이런 그림책 가지고 이제 수업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지금 여기 그림책을 사서 보고 한다니까. 그 목이님이 이제 이걸 보고 좋아가지고 저한테 어젯밤에 추천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들하고 나누기 좋겠다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일단 책 한번 읽어보고요. 저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요. 손정원이라는데 뭐 30년 동안 어린이 책을 만들었대. 근데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낸 책 보니까 뭐 내가 읽은 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몰라도 돼요. 저도 모르는데 뭐. 한병호는 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금 그래도 일러스트계에서 어린이 그림책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이름 들은 분이죠. 그리고 초등 통합교과 가을 2-2에 수록됐대. 보이죠? 밑에. 2학년 있어요? 뭐 일부가 수록됐겠지. 느림보라는 출판사는 조그만 출판사긴 하지만 좋은 어린이 그림책을 잘 만들어내는 출판사예요. 느림보를 검색해서 여기 나온 책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쪽 산비탈 아름드리 밤나무가 한 그루 살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밤나무 보여요? 오른쪽에? 왼쪽에? 여기 밤나무 이거 같은데? 보여요? 네. 이 수묵한가 뭐 하여튼 그림이 좀 채색이 좀 희득스그레하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가 모르겠네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남쪽 산비탈 아름드리 밤나무가 한 그루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슬이에게 말해주었어요. 주인공은 청설모, 청설모예요, 청설모. 엄마는 이슬이에게 말해주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심은 밤 한 톨이 이렇게 큰 거야. 정말 자랑스럽지? 이슬이와 친구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밤 한 톨이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됐다고 하니까 이슬이가 못 믿겠다는 거죠. 이슬이와 친구들은 밑거름을 타고 그네도 뛰고 술래잡기도 해요. 밤나무는 신나는 놀이터예요. 가을이 깊어지자 밤이 익었어요.
위까지의 밤이 더 굵다. 빨리 올라와. 이슬이는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밤나무도 우쭐해서 하늘을 올려다봐요. 이번 일요일 날 제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교회 어떤 제 후배가 우리 카페에다 이상한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뭐 김상도 선생님 뭐 사용 설명서 하던가. 거기 보면 뭐 가시 많은 밤 껍데기에 안에는 맛있는 밤이 들었다고. 제가 꼭 그렇다는 거라. 성질은 까칠하고 가까이 가면 찔릴 것 같은데 그것만 견디면 맛있는 밤을 먹을 수 있다고. 오늘 이거하고 또 겹치네. 이것도 밤나무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저 유명한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스 대구 경북 심사위원이라. 저 수성구에서 행복한 재활의학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카페 대화명 암껏두. 아무것도 뭐 이런 말이죠. 암껏두라는 대화명을 써요. 나중에 우리 겨울 캠프할 때 강사를 한번 초빙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무조건 어린아이들과 자매들이 천국이거든. 남편들이 뭐 지 아무리 잘났다카고 뭐 복음 전하러 다니고 뭐 이래도 와이프가 교회 앞에 나서 마이크 잡고 저 인간 가짜요 개뿌면 끝이에요. 끝. 보통 교회 목사 사모님들이 그래서 우울증이 많죠. 목회하시는 분들이 신자들 앞에서는 이제 거룩하고 근엄한 말을 해야 되지만 일상에 돌아와서는 그 말처럼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사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바로 와이프가 교회 앞에서 간증 해보면 끝이니까. 그 집에서 제대로 안 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강의 때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와이프 설거지 하다가 약간만 쨍거리는 소리 나도 저는 바로 뛰어가서 설거지하는 와이프 옆에 무릎 꿇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내가 부지중에라도 말 알죠. 내가 모르고, 그죠?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을 속상하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중에라도 내가 당신 기분 나쁘게 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딱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부지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까칠하게 한마디 했다든지 아니면 반찬에 대해서 언급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바로 거기서 이번에는 10,000원 하면서 좀 범죄가 중하면 100,000원 가지고 오면 이제 용서해 주는 거라.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다. 가을이 깊어지자 밤이 익었어요. 위까지의 밤이 더 굵다. 빨리 올라와. 이슬이는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밤나무도 우쭐해서 하늘을 올려다봐요. 태풍이 찾아온 것은 한밤중이에요. 씽씽 작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저만치 날아갔어요. 굵은 나뭇가지들도 순식간에 부러졌죠. 숲은 와들와들 떨고 있어요.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둥이 내리쳤어요. 우지끈 딱 아름드리 밤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오이씨.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숲은 조용해요. 이슬이는 쓰러진 밤나무 앞으로 달려와 울먹였어요. 어서 일어나 밤나무야. 하지만 밤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밤나무 이파리는 누렇게 말라갔어요. 줄기도 빛을 잃었지요. 새들도 찾아오지 않고요. 이슬이의 놀이터는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이슬이는 꽁꽁 감춰두었던 밤 한 톨을 가지고 왔어요. 밤나무야, 이건 네가 준 밤이야. 엄마 말을 믿지는 않지만 희슬이는 쓰러진 밤나무 옆 한 귀퉁이에 정성껏 밤을 심었어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었죠. 소복이 쌓인 눈 위에 산토끼가 온폭온폭 발자국을 남겨요. 희슬이는 긴긴 겨울잠에 빠져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와요.
나비가 팔랑팔랑, 꽃들이 아롱아롱, 새들이 지지배배, 이슬이는 가만히 눈을 떴어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 이슬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봄바람 때문이야. 봄바람이 따스한 입김을 불어넣었거든. 산가치가 알려주었어요. 그럼 우리 밤나무도 살아났겠네. 이슬이는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 하지만 밤나무는 아직도 누워있어요. 밤나무야, 너한테는 봄바람이 찾아오지 않았니? 이슬이는 메마른 줄기에 가만히 귀를 대어 보았어요. 밤나무는 대답이 없어요. 숲속은 봄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람들이 밤나무만 빼고요. 이슬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런데 쓰러진 밤나무 옆으로, 아이고, 책 읽다가 제가 막 전율이네요. 내용을 음미하다 보니까. 그런데 쓰러진 밤나무 옆으로 살며시 고개를 내민 조그만 새싹이 보여요. 이슬이가 묻어두었던 그 밤 한 톨이 싹을 틔운 걸까요? 이슬이는 친구들을 부르러 달려갔어요. 야, 이것 좀 봐. 새싹은 기지개를 켜는 아기 같아요. 이슬이와 친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새싹을 보러 왔어요. 새싹은 벌써 아기 나무가 되었어요. 이슬이는 말없이 누워있는 밤나무에게 속삭여요. 할아버지가 심은 밤 한 톨이 너처럼 커다란 나무로 자랐잖아. 이 아기 나무도 꼭 아름드리 밤나무가 될 거야. 이건 할아버지의 약속이야. 할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밤나무 한 톨이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서 그 할아버지 때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밤나무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그 밤나무 한 톨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죠. 그냥 누군가가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밤나무라는 생명 안에 심으면 자라나서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게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저는 오늘 강의 제목을 이걸로 잡아야겠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 이게 부활이거든, 부활. 뭐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죠. 우리는 관념적으로 시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답답한 이해고요. 더 깊은 이해는 뭔가 하면 내가 무시하고 버리고 실패하고 끝나고 죽은 줄 알았던 어떤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죠. 그 제 인생이기도 하고 제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 말씀이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 있는 거죠 전부 다. 이 우리 스승께서 옛날에 저한테 이제 그 시리즈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두꺼운 성경을 확 압축하면 딱 요 네 가지, 물론 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다 복이 되죠. 성경은 사실 종교의 경전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하는 것을 안내한 지도 같은 거죠. 뭐 어떤 우리 교회 형제 하나는 한 사람은 이걸 보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불렀어요. 예, 세탁기나 냉장고를 사면 사용 설명서 따라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죠? 시작하신 분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용 설명서를 벗어나면 우리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고장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버전을 말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40분 만에 내가 마쳤는데 이거 될지 모르겠네. 안 되면 뭐 하다 말고요. 시간이 많이 되면. 가장 첫 번째 말씀 뭔지 알아요? 그 성경의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인데 이걸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신이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대. 보통 성당이나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렇게 그리고 그걸 믿는데 믿는다는 게 난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으로 그걸 믿으면 진짜로 그렇게 됐나?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다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소리 한국 하면서 어떻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종의 기원을 썼어요. 종의 기원 알아요? 다윈이 저 갈라파고스 군도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저 뭐지 태평양의 저쪽 그 남아메리카 쪽 태평양 거 하면 유명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있어요. 거기 막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막 이런 이제 막 거기 가서 막 연구했잖아 다윈이. 그래가지고 종의 기원에 대한 유명한 전설적인 그죠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진화했다는 거죠. 그 다윈의 뒤이어서 또 천문 우주학자 가운데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엄마들 알란가? 너무 어렵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나타나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영화도 있어요. 칼 세이건이 쓴 책을 기초로 해서 쓴 영화가 있는데 그게 코스모스라는 영화인데 네이버 평점 억수로 높아. 거의 9점 정도 되는 굉장히 그거 보고 나면 젊은 청년들이 다 무신론자가 돼요. 아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진화했구나 뭐 이렇게 다 설득당한다니까 정말 뛰어난 책이에요. 또 최근 들어서는 20세기 21세기 들어서는 그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 강의 때 가끔 이야기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우리나라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에서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진화를 증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절대자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막 창조했다 이렇게 무식하게 받아들인 제 입장에서 이런 진화론과 만나면 혼란이요 혼란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대학 어렵게 금융고시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가 이제 전두환이 이제 광주 그 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강제로 잡았을 때부터 제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을 딱 만나니까 이제 그 불의한 정권에 맞서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도 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마르크스도 공부하고 레닌도 공부하고 이랬는데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신은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신이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념을 투사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설득력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바로 기독교와 결별하고 소위 사회주의자가 됐죠. 유물론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살다가 제 인생이 어렵게 되고 지금 스승을 제가 34살 때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그 자연과학적 세계가 창조됐단 말이 아니고 진화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진화론이죠. 근데 성경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선포한 거죠, 선포. 나는 시작된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다. 창조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성경의 제일 앞부분 단어가 뭔가 하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In the beginning. 이거 우리말로 태초에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저절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마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한 대여섯 살쯤 돼가지고 어느 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엔 모르거든요. 아기 때는 그죠?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에 대한 의식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살다가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죠?
내가 너를 낳았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모와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걸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처리 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 나를 낳기 전에, 그죠? 기저귀도 준비하고, 모빌도 준비하고, 또 뭐 있죠? 애기 용품들을 다 준비한 후에 나를 낳았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전에, 그죠? 집도 전세든지 뭐 자기 집이든지 집도 마련하고, 아이 요람도 마련하고, 기저귀도 마련하고, 장난감도 마련하고, 이렇게 다 하고,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말은, 이 말을 쓴 사람이 모세라고 보통 추정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모세가 어느 날, 아, 내가 있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태초에 천지를 하는 말, 천지를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avens and earth, 이렇게. 하늘들과 땅, 이렇게 됐어요. 하늘들은 복수를 쓰고, 땅은 단수를 써요. 왜 그런가 하면, 땅 하는 말은 함축적이죠. 이거 고대사의 언어니까. 옛날에 언어가 많지 않아요. 어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간단한 어휘에서 여러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라틴어도 그렇고. 옛날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영어도 왜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뭐지? 능률, 복화, 이런 거 공부해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땅 하는 말은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그죠? 내가 아는 세계 이런 뜻이에요. 땅 하는 말은, 하늘들 하는 말은 내가 모르는 세계 이런 뜻이에요. 하늘은 옛날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천문과학이나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늘이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요즘 말하면 도무구장처럼 생겼다고 인식했어요. 평평하고. 둥글다고 발견한 건 아주 오랜 후죠. 그 누구야? 지구는 둥글다 한 갈릴레오. 그 전에는 전부 평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항해해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스페인 그 뭐 이런 나라들이 대항해 시대를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평평한데 도움형 지붕이 얹혀져 있고 아마 기둥으로 받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홍수가 나면 하늘에 천장에 구멍이 뚫혀서 홍수가 난다 이렇게 생각했어. 자, 이러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들에게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였죠. 왜 홍수가 나는지, 왜 가뭄이 있는지, 왜 햇빛이 있는지, 왜 해가 가려지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다양하거든. 어떤 데는 껌껌한 먹구름이 낀 하늘, 어떤 데는 청명한 하늘, 그죠? 어떤 데는 막 내리쬐이는 태양빛, 이런 식으로 하늘이 다양하거든. 근데 우리가 몰라. 그래서 하늘을 복수로 표현해서 하늘들 이렇게. 그러니까 천지 하는 말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로 말하면, 그죠? 자기가 지금 자기 장난감 뭐 기저귀 이런 건 지가 좀 알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몰라. 엄마 아빠의 인생 이것도 모르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이것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 인생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았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요즘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그죠? 나는 시작된 존재다. 저절로 있지 않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시작된 존재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 없죠.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걸 평소에 인식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죠. 저도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았어. 근데 사실은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는. 엄마가 낳았으니까 내가 있잖아. 근데 평소에 살 때 이걸 몰라. 만약에 이걸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엄마한테 대들 수가 없어. 삐질 수도 없고. 왜냐면 엄마가 나를 낳아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시작된 존재다.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면 되거든. 아이들이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 엄마하고 헤어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하잖아. 찾으러 다닌다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막히거나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하신 이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 그러면 쉬워요. 근데 내가 시작된 존재는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세상을 살다가 좀 막히고 하면 고향 찾아간다니까? 고향에 부모님 한번 뵙고 오잖아. 별말은 안 해. 지금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괜히 고향에 한번 갔다 오면 좀
용기가 날 것 같아서 고향 가끔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저는 갈 고향이 없어가지고. 고향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은요. 아, 나는 시작된 존재구나. 그리고 시작됐다면 말이에요. 내가 저절로 있는 존재가 시작된 존재라면,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내 몸은 누가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내 몸의 육체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니까. 부모님이 우리 육신을 있게 하신 분이니까. 또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이,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작하신 거죠. 그 시작하신 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조상이라고 불러. 자, 마찬가지로 우린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육체 안에 어떤 가치를 담고 살아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가치를 담아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내 인생을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치는 또 어디서 왔는가 하면 내가 태어날 때 저절로 담고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공부하고 뭐 미디어 도움을 받고 책을 읽고 이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내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것이지만 저쪽 입장에서 보면 저쪽에서 나를 시작한 거죠. 저는 대학에서 딱 마르크스와 레닌을 공부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책을 번역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우수한 서울대생들이 몰래 번역을 했어. 원전을. 불법이니까, 잡혀가니까 몰래 번역해가지고 표지도 없이 그걸 책으로, 그 저 뭐지, 복사집 이런 데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지방대학에 비선을 통해서, 운동권 조직을 통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런 책을 제가 받아서 제가 읽기도 하고, 제가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앞에 서점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책을 팔려고 일부러. 그 서점 이름이, 그 옛날에 경북대 안에 가면 모시 하나 있어. 일청담이라고. 그 제가 운영하던 서점 이름이 일청담이에요. 그거 하다가 제가 잡혀가고 막 이랬잖아. 어떤 놈이 신고하는 바람에. 1학년짜리가 우리 서점 와서 책을 하나 사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숙방에 모여서 저거들끼리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스터디라고 하죠. 의식화 스터디. 1학년, 경상대 상대 1학년들이. 근데 주인집, 하숙집 아줌마가 그걸 동부경찰서에 찔렀다. 그 1학년들이 공부하다 뭣도 모르고 잡혀갔어. 그 동부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책 어디서 났어? 하니까 일청담 서점에서 샀어요. 이래 된 거라. 일청담 서점에서 누가 팔았어? 하니까 저는 유명했거든. 그 당시에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했어요. 4학년이고, 27이고, 경대운동권에서 제일 선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제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김상도란 사람이 팔았어. 이래 된 거라. 사실 내가 판 게 아니고, 사회복지학과 8호 학번 후배 가시나가 팔았어. 나는 그때 수업하러 들어가고 없고. 근데 이제 내가 대표니까 다 덮어 쓴 거지. 뭐, 이야기 엉뚱한 짓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마르크스와 레닌의 원전을 읽었단 말이야.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산당 선언, 레닌이 쓴 뭐, 1보 전진, 2보 후퇴, 이런 책들.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책의 가치들이 내게 뿌려지는 거예요. 아, 평등한 세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노동자가 참 살만한 세상이 와야 된다. 이런 가치들이 내게 뿌려졌어요.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평생을 고생하면서 노동자로 살았거든. 저도 공장에 험하게 어릴 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내게 딱 뿌려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책을 읽은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마르크스가 나를 시작한 거예요. 씨를 뿌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10억 카페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엄마도 있다고 했어요. 이런 분들은 돈이 인생에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이야. 뭐 이런 것. 식당에 가면 뭐 아줌마들끼리, 50대 아줌마들끼리 대화하는 거 잘 들어보면요. 다 한다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야. 하면서. 그런 가치가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죠? 누가 그 사람에게 씨를 뿌렸죠? 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만몬이라고 불러. 물신이라고 그러죠? 물신.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런 이제 가치가 있거든요. 이걸 만몬이즘이라고 불러요. 철학에서.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신이 있거든. 물신. 번역하면 물질의 신. 이런 뜻이에요. 이 물신이 그 아줌마에게 뿌린 거지, 씨를. 우리는요, 자기가 선택해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보다 훨씬 강력한 그 가치들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니까? 또 어떤 엄마들이 공부가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해. 이런, 우리 젊은 엄마들 이런 가치가 많이 뿌려지죠.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이건 누가 뿌렸어요? 공신이 뿌린 거라. 그죠? 하여튼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공부의 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세례를 준다니까? 세례는 교회 다니면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도 다 받아요. 어떤 것에 듬뿍 쓰이죠.
이런 경험 없어요? 어디 가서 설명회를 가면 아파트 뭐 뭐지 그 모델하우스 공개하는 날 현대 아이파크 공개할 때 그랬죠? 아이파크 공개할 때 이 일대가 난리가 났거든. 여러분들 이사 오기도 전에 막 저 상인동 저 뭐야 롯데백화점 때부터 차가 밀렸어요. 요 아이파크 공개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경쟁률이 치열하고 막 뭐 피가 얼마 뭐 붙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현대 아이파크 어? 모델하우스 공개하는 날 이런 데 딱 오면요 온 대한민국에 돈 있는 옆에 애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보고 막 설명 듣고 막 이러죠. 그럼 거기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라. 부동산 투기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푹 빠지는 거지. 세례라는 게 뭔가 하면 물에 푹 빠졌다가 나오는 거라. 물에 푹 빠지면 이전에 모든 가치에 대해서 죽잖아요. 물에 푹 빠지면 상징적으로. 그래서 물에 푹 잠궜다가 끄집어내는 거. 이게 침내지. 침내 원래 의미는. 여러분들은 아이파크 오면 부동산 투기에 확 빠졌다가 딱 나오는 거라. 그러면 완전히 흠뻑 젖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내 집을 마련하고 피도 남기고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가치가 나를 움직여요. 아니 우리 연구소 오는 엄마들 중 그런 엄마 있어. 내하고 좀 친한데 오늘 안 왔지. 이 아줌마 둘이 있는데 애들은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 어디 투자하면 뭐 가치가 있다. 왔어? 원수만 말고 또 하나 있잖아. 원조가 있거든. 원조가.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여러신 분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누군가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은 훨씬 연약해서 정말 좋은 것을 딱 보거나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내 강의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내 영향을 받게 있어요. 받게 돼요. 나는 절대로 저 선생님한테 안 빠져야지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도 자꾸 빠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빠지기 싫은 사람은 아예 안 오는 게 나아. 지금도 조심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 저 좀 이상하다 카더라. 우리 남편들이 다 카거든요. 우리 엄마들한테 너무 빠지지 말아야 하고. 왜냐하면 엄마들이 듣고 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 좋은 걸 보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 좋은 데 갔다 와봐. 어? 베트남에 어디를 갔다 왔어. 그러면 막 너무 멋있는 광경을 보고 오니까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커피 한잔 쏘면서 막 자기가 자랑한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집에 가서 말하게 돼요. 그러면 남편들이 야 니 지금 빠졌다 그랬어. 너무 빠지지 말해 하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육체는 우리 부모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내 정신은 또 누군가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작한 일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아주 무식하고 천박하고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늘 어딘가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 분. 이게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까 그 부동산 투기 또는 주식 투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엄마들의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요. 부동산이라. 부동산. 그것도 물신이지. 넓게 말하면 만몬이죠. 만몬. 그리고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들, 주식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의 신은 누구예요? 워렌 버핏 아니면 박경철 뭐 이런 사람들이 주식에서 대박난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거라.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하고 막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책도 읽고 공부하고 주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은 워렌 버핏 또는 돈 또는 물질. 이게 그 사람이 신이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다고 꼭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절에 다닌다고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자기 하나님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나는 하나님 하면 기독교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영어 God의 번역이에요. 영어 God, God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거라. 근데 God이라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이라, 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을 늘 도와주고 지켜주고 한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뭔가 하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번역되기도 한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고요. 이집트의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요? 바알.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태양신.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항상 홍수가 나면 범람하고 뭐 저쪽에서 그 범람은 홍수가 범람해서 아프리카 내륙에서 나일강 지중해 쪽으로 늘 토산을 몰고 와요. 그래서 그 나일강 하부에 가면 삼각지, 지중해 입구에 가면 삼각지가 넓게 형성돼 있어요.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유명한 고대 도시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항상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마다 사람들마다 사실 민족마다 다 자기들을 복되게 하는 신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있다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정의, 뭐 하나님을 제가 감히 정의하긴 그렇지만 제가 소화한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시작하신 분, 내 정신, 세계를 시작하신 분, 내 육체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 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충돌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시작됐다는 고백이 진화하는 거 충돌해요? 전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뭘 이해하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충돌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생물 시간이 그러면 정답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가면서. 생물 시간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창조를 믿는데 그럼 생물 시간에 다 틀려야지. 오지선다 중에 없으면 뭐 옆에다 답을 적어야지. 하나님 창조했다 하면서 그러고 뭐 틀리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다 거기서 생물 시간에는 합리적으로 진화론을 따라서 정답을 체크하죠. 그게 잘하는 거라. 믿음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이게 전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과 인격적으로 내 경험을 선포한 것, 이건 그죠?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이 가치가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신교를 믿죠. 내 인생에 중요한 건 건강도 있고, 아, 성적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을 거라, 아마. 이런 분들은 다신경을 믿는 거야, 다신경. 신이 여럿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는 공부만 제일 중요하다. 뭐, 공부를 위해서 성적이, 애 성적이 제일 중요해. 성적을 위해서는 애 생명이 죽거나 말거나 막. 이런 분 있어요. 이건 아주, 그죠? 확실한 유일신교를 믿는 거지. 성적. 이 유일신 사상이라. 제 말이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시작된 존재다 이걸 아는 게 억수로 복이 돼요. 내가 시작된 줄 알면 어떤 논리적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는가 하면 아 나는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내가 시작된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나는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게 부모님이 있구나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내가 존재하는 거 이렇게 알면 우리가 부모님의 사소한 어떤 것 때문에 부모님과 속상하고 뭐 안 만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길렀거든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기른 거 생각해봐요. 32살인가 우리 엄마 과부됐어. 우리 삼형제를 키운다고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엄마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 학교 안 보내준 거 가지고 맨날 시비 걸었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내가 시작된 존재인 줄 알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죠.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근데 내가 아 엄마에게서 낳아졌구나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젊을 때 인생을 살았어. 당연히 그냥 난 주어진 존재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진짜 우리가 나쁜 멸망할 노릇인 게 뭔가 하면 아니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게 미치는 거지 완전히. 나와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나와줬으니까 당연히 키워줘야지 뭐 그거 가지고 생색 내놓고 하고 있어. 그리고 뭐 언니한테 좀 더 주고 내한테 좀 덜 주면 삐지고 막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그죠? 우리 져버리고 있죠. 저는 이걸 젊을 땐 진짜 몰랐어요. 34살 이전에 몰랐다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가 알게 됐죠.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위에 권위가 있구나. 아,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나보다 크신 이가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아이들의 모든 것을 케어해줬어요. 태어나서부터 맨날 자다가 깨가 울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 기저귀 다 갈아주고 막 이건 나보다 훨씬 크신 존재죠. 사실 부모님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비로소 커서 아이를 낳고 해보면 부모님 마음을 조금 알아가죠.
근데 조금 안 그래. 일부 알아가. 일부 아주 조금. 아,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조금 알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이기 때문에 그 한량 없는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저는 우리 아이 군대 보내면서 오른마가 나를 군대 보내던 것을 조금 알았어. 저는 말씀드린 우리 해군에 그 해경으로 입대한다고 해서 진해 해군 훈련소 갔거든요. 군대 입대하는 날 우리 두 차로 이모들 8명하고 같이 갔어요. 제가 강의를 듣고 이제 이웃이 된 이모들이 늘 함께 살고 지금 모기님처럼 그때 모기님 아주 뭐 초보일 때인데 모기님보다 더 먼저 이제 저하고 이웃이 된 언니들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두 차로 꽉 차가지고 우리 애하고 진해 해군 훈련소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입대 환영식 하는 거 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군대 숙소로 애가 들어가게 됐어요. 마지막 헤어지는데 요즘 엄마들도 안 울더라 군대 가는데 그래 인간 돼서 나왔네 하면서 막 손 들고 막. 근데 저는요 거기서 혼자 우리 명익이 엄마도 안 우는데 내 혼자 그 해군으로서 철조망을 붙들고 통곡을 했다니까 진짜요 응 하면서 막 근데 그때 내가 군대 가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그 장정들이라고 하죠. 입대하는 애들을 보고 장정이라고 불러요. 머리 깎고 이제 모이는 거죠. 시민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대구역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 가는 데인데 제가 그때 군대 간다고 하니까 이제 서원에서 이제 그 송별 나올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었어. 하나는 제가 사귀던 애인하고요. 하나는 우리 엄마죠. 근데 내가 헤어지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이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말 했어. 야, 다 귀찮다 하면서 뭐 새삼스럽게 나오노 하면서 나오지 마라 했어. 두 사람한테. 그때는 내하고 사귀던 년은 정말 안 나왔어.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사귀었던. 지금 아주 유명해져 있어요. 대구 YWCA 사무총장이야. 그 후에도 많이 만났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야기 지나니까 내보고 한 살 차인데 오빠 오빠 하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그때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눈이 안 보이고 노안이 와서 눈이 안 보여서 이제 서문시장 지하에서 약밥 만들고 왜 이런 거 있죠. 김밥 만들고 뭐 하는 그 가게에 있어.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얼마씩 받으면서 거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엄마 보고도 나오지 마라 했는데 시민운동장에서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한 다음에 대구역으로 걸어가려고 시민운동장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입구에 할머니가 하나 서가지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서 있는 거라 보니까 울음마라. 그래서 대구역까지 가는데 울음마가 계속 대회를 따라오면서 우는 거라. 따뜻한 밥 한 번 못 해줬는데 학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저 아들이 군대 간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막 마음이 아팠던 거 봐.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몰랐다니까. 뭐 좀 섭섭하긴 한갑다 하면서 그랬으니까 나왔겠지 이런 정도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애 군대 보낼 생각 딱 날이 되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그때 시민운동장 앞에 나와서 혼자 눈물 훔치고 있던 그 장면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 이렇게. 조금 엄마 마음을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이제 내가 애 군대 보낼 때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조금 경험할 때마다 조금 알아가는 거라 조금 경험하면 조금 알아가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크신 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말을 우리가 아는 것은 나보다 크신 이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이걸 아는 것이고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보다 훨씬 크신 권위가 있구나. 나는 27살 때 그 경북대 복학생협의회 의장을 할 때 내가 그때 온 세상을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책을 읽어가지고 지식으로 아 진보적인 사회가 오면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오면 뭐 이렇게 살면서 온 세상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제 마르크스가 말한 소위 사적 유물론 유물론적 세계관이 내 틀이 딱 됐죠. 이 틀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게 없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불의와 싸우고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야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꿈이 아니고 사실은 혁명가를 꿈꾸고 혁명가로 살았죠. 그때는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진짜로. 마치 우리가
이 부모님이 내보다 훨씬 크시구나 이걸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제가 스승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의 풍성한 그 인생의 경험, 내보다 스물 몇 살을 더 살았으니까 그 수많은 실패와 경험, 좌절과 절망 이런 걸 목사님이 늘 내한테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 앞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와 나는 내가 제일 험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내같이 초등학교를 겨우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여섯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런 인생이 있을까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인생을 쭉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한 거라. 내보다 훨씬 더 큰 절망도 경험했고요. 그걸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점점 드는가 하면 아 내보다 크신 이가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됐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 말이 내게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경험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은 강의 한번 듣는다고 금방 내 말이 되거나 내가 알아듣게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저한테서 이런 말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듣다 보면 조금씩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앞으로 더 인식이 깊어지겠죠. 지금까지 인식으로는 이 말씀이 아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시작하신 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죠? 그리고 나보다 훨씬 크신 이가 있구나 이 뜻이에요. 아까 부모님 마음을 예로 든 것처럼 나보다 훨씬 크신 이가 있구나. 이 크신 이를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제 논리대로 하면 맞죠? 다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유일신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는 어떤 신이 그러면 진짜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죠. 어떤 신을 내가 따랐는데 어떤 가치를 내가 믿고 살았는데 그 결과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되는가 이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인생을 잘 반추해 보시라고요. 이번 연휴에 긴 연휴 동안 시간도 많으니까 잘 반추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신이 과연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요. 어떤 엄마들은 아직도 이제 40 다 돼가고 40 넘은데도 아직도 미모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샀고 아직도 미모 갖고 신경 쓰는 엄마들이 있어. 이건 비너스가 자기 신이죠.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하죠. 이 비너스가 자기 신이라 우리 연구소도 있어. 지금 가고 없지. 갔나 안 갔나 갔지. 이 엄마는요 지금도 저녁을 굶어. 주변 엄마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독한 년이라고 하더라고. 왜냐 몸매 관리를 하느라고 지금도 저녁을 굶는다니까. 이 비너스를 자기 신으로 여기는 비너스를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신을 조금씩 바꾸는 중이에요 지금. 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참 신기하게 고백하는데 선생님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생명을 그대로 빼다 닮은 것처럼 또 목이 언니가 선생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았고 또 자기도 선생님과 목이 언니로부터 그 생명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버리지만 않으면 자기는 이 연구소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아직도 그 비너스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이제 신이 두 개 생겨요. 신이 두 개. 여기 오늘 이 책 보면요 나오죠. 아름드리 밤나무가 쓰러졌어. 거기서 밤한톨이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밤한톨을 심으면 다시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라.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죠. 근데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양육받고 뭐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라가지고 나도 또 시집 가잖아. 안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그렇게 자라서 또 시집 갈 거라. 어른이 돼서 잘 살겠죠. 이거예요.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뭐라고요? 봄이 되니까 온 세상에 싹이 나죠. 겨울이 되면 다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죠? 아까 뭐라고요? 전멸했는데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내가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면요 사실은 내가 죽은 것처럼 살게 돼요. 늘 경쟁하고 예? 헐뜯고 불안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안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 이상하게 불안하죠. 왠 줄 알아요? 이 신을 잘못 만나서 그래. 어떤 신을 만나면 내가 항상 불안해. 쫓기고 이 공신을 만나면 특히 그렇죠.
이상하다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 모든 엄마들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이 물에 덮여 있다는 거랑 원래는 씨를 뿌리면 밤나무 밤을 심으면 밤이 나는 땅이었는데 물이 덮고 있다는 거라. 왜 옛날에 저 뭐야 합천댐 또는 충주댐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목적 댐을 건설해요.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내려와서 차줘요. 그러면 옛날에는 상류에서 뭐랬어요? 농사를 지었던 땅인데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 실향민 되는 실향민.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우리라는 땅이 원래는 좋은 가치가 뿌려지면 우리가 좋은 가치대로 살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 신을 잘못 만나가지고 물이 덮인 것처럼 깊은 어둠이 덮고 있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이런 거라. 내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이 신이 내게 내려와서 나를 깊이 사로잡아서 내가 신도가 된 거라. 공신, 공신교 교도가 된 거라. 그럼 해도 해도 불안하다니까? 공부 잘하면 안 불안할 줄 알죠? 아니에요. 제가 해봤다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상하대 그거. 1등하면 난 안 불안할 줄 알았거든. 1등하면 더 불안해. 이제 전교권이 신경 쓰죠. 전교권. 우리 애가 반에서 1등인데 전교에서 몇 등이지? 이제 여기 관심이 가요. 이제 전교 1등,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울대 생각나지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면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애를 보면 전교 1등도 안심이 안 돼. 여러분 말씀드렸죠? 전국에 고등학교가 1700개 있거든? 문이과 전교 1등이 3400명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2900명이라. 산술적으로 무식하게 따지면 전교 1등 해도 서울대 못 가니까 전교 1등에도 불안한 거라. 1등도 같은 1등이 아니고 이제. 예? 계속 이런 셈을 해. 그리고 서울대 2900명 중에 뭐지 농업생명과학대학 뭐 이런데 바이오 뭐 조경학과 옛날 말로 하면 원예학과라 이런데 우리 애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 빼고 뭐 지리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런데 다 빼고 좀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딱 추리면 얼마 안 돼. 몇백 명 안 돼 정원이. 2900명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한 300명밖에 안 돼. 의대를 가고 싶다.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이제 진짜 막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불안 안 하겠어요. 전교 1등에도 불안한 거랑. 그 세계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말한 게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책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1학기 때인가? 작년인가?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나는 시작된 존재고 나에게는 시작하신 이가 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시작하신 분이고 인격적으로는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누가 나를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저는 34살 이후에 제 스승을 만나서 제 모든 생각과 가치 이게 다 바뀌었어요. 마르크스가 시작했던 제 인생이었는데 이걸 비유하자면 흙이죠. 흙인데 여기에 어떤 씨가 뿌렸어? 어떤 신이 어떤 씨를 뿌렸어? 어떤 농부가 어떤 씨를 뿌렸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났는가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됐어요. 이건 비유죠. 엉겅퀴라는 말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채소란 뜻이에요.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채소도 있잖아요. 엉겅퀴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채소란 뜻이고 가시덤불이란 말은 사람들을 자꾸 찌른다는 말이죠. 가까이 하면 찔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만나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나를 소화할 수가 없어. 나를 접촉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찔려. 밀려나고. 엄마들 다 밀어내줘요. 애들 가까이 오면. 그런 경우 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공부 잘하면 받아들이지만 학습지 미루고 하면 막 밀어내잖아. 혼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신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 아이가 내게 와서 쉬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밀리고 찔리고 나를 아이들이 먹고 소화할 수가 없어서 늘 엄마 눈치를 보고
아이들이 불안해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은근 길과 가시는 불 무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농부가 바뀌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신실한 농부를 만나면 한 방에 하루아침에 이걸 갈아엎어. 왜? 그 뭐지? 겨울 되면 왜 갈아엎잖아요. 논을 갈아엎죠. 그런 것처럼. 은근히 가시는 분이 무성하다 하더라도 절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시작하신 이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내가 저절로 있는 존재 같으면 내가 한번 고장나잖아요. 내가 한번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뭐 노력해야지 개사코 뭐 안 돼.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에 빠졌다는 말은요. 내게 수용 능력이 없다는 뜻이라. 내가 불행해졌다는 말은요, 내 스스로는 행복해질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방법이 있으면 이미, 내가 수용할 수 있으면 물에 빠진 게 아닌데, 물놀이를 즐기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시작된 존재라면, 한번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신실한 농부가 와서 갈아엎어버린대요. 농사를 다시 짓고 좋은 씨를 뿌리면 되죠. 근데, 내가 시작된 존재가 아니고 저절로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복이 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실제로 전에 다른 가치를 받아들여서 제가 인생을 살다가 은근히 가시던 분만 무성하게 내고 아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으면 우리 형수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내 눈앞에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다 니까지 망치겠다. 애가 불쌍해서 못 도망가겠나? 내가 애 대신 키워줄게 도망가라. 우리 형수가 이렇게 말했대. 그때 내 형수 진짜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극하니까. 이야.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엌칼을 들고 나왔잖아. 너무 억울하다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뭐 칼로 찌를 의지가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서 내 억울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또 놀래가 또 막 그 칼을 엄마 손으로 잡고 막 와이카노 하고 정신 차리라 하고 막 우리 집이 그래 지옥 같았어요. 지옥. 농부가 잘못된 농부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가치를 따서 다 제각각 사니까. 근데 신실한 농부를 만나서 우리 집이 다 회복됐잖아요. 그 형수가 우리의 4년 동안 등록금 다 되고요. 지금은 저를 시동생을 자랑스럽다 하고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서 버려졌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전설적인 말.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우리 와이프를 설득했어요. 그때 그 설득하는 말씀을 들은 우리 와이프가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하고 우리 목사님 방문을 쾅 닫고 시골로 친정으로 돌아갔다니까. 신기하죠. 그럴 정도로 저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시골로 돌아갔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더래요. 이 두 문장. 아무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거든. 다 그래 그 새끼 인간 안 된다 하고 뭐. 우리 형도 하고 뭐 전부 다. 근데 처음으로 내가 모르는 분인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교회 신도도 아니고 저는 막수주의자인데 근데 우리 엄마가 가서 막 우리 둘째를 좀 살려달라고 막 울고불고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와이프한테 사람을 보내서 상담 한번 하자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고 시골로 돌아갔는데 계속 그 말이 생각나더래.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 와이프 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일주일 만에 우리 와이프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 저분이 보증한다면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시골 어른들 다 다시 설득해가지고, 저를 한 번 더 빌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때가 두 번째 가서 빌고, 각서 6가지 쓰고, 그때 각서를 쓸 때도요, 정말 저는 5가지는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5가지 뭔지 알아요? 전부 제 인격적인 문제.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격적인 문제.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았거든요. 그때 너무 절망적이라서 야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건데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그 이거 뭐야 장호지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그 시골에 처조모가 94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내 34살 때 자고 딱 한 갑자 차이나서 94살 이분이 그 시골 가문의 이거라 이거 카리스마 그 이분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두 번째 빌러 가서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오라 해서 각서를 썼죠. 5가지 썼는데 내 스스로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어. 내 거짓말 하는구나.
그치만 지금 아이한테 우리 애기 엄마가 돌아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거짓말을 썼어. 여섯 번째 쓸 때인데 손에 힘이 좀 들었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는 너는 공부를 했으면 됐대. 저는 금융고시하고 이랬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크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너는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데모를 해서 이제 인생이 꼬였다 그랬어.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노름빛도 막 많고 막 파산한 상태라서 고시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겠는데 욕하니까 목사님 벌떡 일라디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얼마면 되겠냐 그랬어. 그래서 제가 고시원비 24만원 그 당시에 신림동에 가서 서울에 가서 고시 공부하는 고시원 24만원 식비 고시원 식대 12만원 36만원이죠 그리고 책값 학용품 기타 등등 해서 한 달에 한 50만원쯤 듭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50만원 채워서 주면서 매달 자매를 보내서 타러 오느라 하면서 그 제가 우리 목사님 장학금을 받고 고시원에 올라갔죠. 그 각서를 쓸 때만 해도 내가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다니까. 이건 자신 있어. 내 공부에는 자신 있었거든. 근데 막상 고시원에 가서 딱 앉아보니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내 인생에서 그 당시에 34살까지 맨날 대학 돌아서도요 화인병 던지고 돌 던지고 뭐 정보농성을 내가 밥 먹듯이 했거든. 경대 총장실부터 해서 매일 신문사 뭐 하여튼 우린 정보농성의 귀재예요. 그 늘 화인병 투척 돌 던지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를 해본 기억이 없어 사실. 그 고시원에 앉아서 공부하다 그만 허리 디스크 걸렸잖아. 6개월 만에 내가 도로태국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실화예요. 6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아무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한테 돈도 못 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먹여 살려줘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내가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집에서 애라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라. 그게 우리 4살 때잖아요. 그 4살 때부터 10년 동안 제가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허리 디스크도 왔지만 인격적으로 저는 실패자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내 교회 형들한테 뭐 내가 뭐 바둑 학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제가 바둑에 미쳐가지고 바둑 굉장히 잘 두거든요. 그 바둑과 이 뭐지 논술을 결합한 학원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 운동문 출신이지 바둑 잘 두지? 그 바둑과 논술을 결합하면 신 아이템이 신업종. 그래가 그때 제일은행 은행 지점장 하는 우리 교회 형님한테 가서 내가 상담을 했잖아요. 형님 대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 그때 지금도 생각나네. 어떤 목욕탕에서 그때 우리 일요일마다 축구 끝나면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수십 명이 한 목욕탕 갔어요. 대명동에 있는 그 목욕탕에 형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그 목욕탕에서 그 형님 만나가 사우나실에서 내가 상담을 했거든. 대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간에 그 형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대출이야 언제든지 해줄 수 있지만 네가 이렇게 교회를 누리고 목사님 좋은 말씀을 듣고 사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냥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충분히 안식하고 충분히 목사님 말씀을 들으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전부 내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멀쩡한 남자가 그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 10년 동안 제가 아이 키웠잖아요. 그때 잠수네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 10년 후에 이제 고세주 책방 선생님이 저보고 처음으로 우리 서점에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왔어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 네 가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우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 밤이 하나 있어요. 이거 땅에 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름드리 밤나무가 되는 거라. 이건 약속이래, 약속. 생명의 약속이죠. 왜? 밤나무라는 생명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모든 씨는 그 씨 안에 어떤 약속이 들어있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약속은, 예? 뭐, 공수표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약속이니까.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은 이 생명 안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불안해가면 오지랖 떨고 막 교정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래 안 해도 아이들은 다 자란다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애 자꾸 손대고 칼질하고 다듬고 하는 거라. 가급적이면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 그 생명 안에 내재된 약속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니까. 우리 아이도 뭐 어릴 때 부족한 게 많았죠. 약하기도 하고 싸움도 못하고 맨날 맞고 들어오고 울고 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잘 자랐어요.
지금은 해외 나가서 혼자 살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걱정 안 해도요. 아이들은 이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잘 자랄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 제가 드리는 말씀 안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될 것이다. 어떤 말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심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심고 계속 손으로 파내서 그렇지. 파내지만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계속 자라서 마침내 우리가 아름드리 행복이 열매 맺는 거라. 이건 제 인생의 경험을 걸고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눠요. 뭐라고 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렇게 둘로 나눠요.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런 뜻이에요. 약속이라니까, 약속. 무슨 약속?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약속. 이게 성경이에요. 그 구약은 뭐였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그걸 믿고 수천 년을 살아왔어. 근데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을 그 옛 약속을 믿고 물질적 풍요가, 그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 당시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땅이 생기고 후손이 많아져서 국가가 건설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국가가 진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대국이 있어. 옛날에 바빌로니아, 아수르, 페르시아, 그죠? 이집트, 그리스, 로마, 뭐 마케도니아 이런 초강대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옛날 약속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와 그 제자들 시대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아, 옛 약속이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이 있구나. 예수의 제자들이죠. 사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아, 사람의 인격 안에 행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새로운 성경을 썼죠.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적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옛 약속에 아직도 묶여 있는 거라. 언제를 살고 있어요? BC를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BC를 살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원신이라고 부르죠. 미개인. 아직도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면 우리는 미개인.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 하죠. 예수 이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아직도 여러분들 혹시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미개하구나, 이렇게 알면 돼. 새 약속은 뭐예요? 아, 인격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행복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라. 이건 새로운 약속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조금만 그런 소리를 크게 내도 바로 가서 무릎 꿇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내 고함 질러가 삐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고함은 내가 질렀지만, 내가 더 센 것 같지만 우리 와이프 삐져 있으면 내가 늘 눈치를 봐야 돼요. 가시방석이 되는 거지. 가시가 방석이라면 내가 거기 맨날 앉아야 되는데 내 엉덩이 내가 찌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 누가 제일 행복해져요? 내가 제일 행복해진다니까.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카더라. 내가 맨날 양보해가 저 인간 왜 기분 좋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손해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양보하면 내가 손해잖아요? 자꾸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 내가 상태가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내하고 함께 사는 놈이, 아이고, 내하고 함께 사는 인간들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맨날 집에 와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상태 안 좋아가지고 우울증이라 계속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겠어? 아이라니까. 어때요? 내가 아이의 상태를 행복하게 만들면 그 아이와 사는 내가 행복해지고요. 엄마 사랑해하고 엄마하고 사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죠.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기분을 좋게 하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줘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남편 기분이 좋아지죠. 남편이 기분이 좋아지면 남편 버르장머리 나빠질까봐 이 말 안 하더라고, 엄마들이. 그게 아니고 남편의 기분이 좋아지면 그걸 제일 먼저 누리는 건 나예요, 나. 이번 명절에 가시거든, 이 계산을 잘 해보라니까.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라. 근데 내가 연구소에서 살아보니까 이거 금방 알겠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뭐 집에까지 안 돌아 퇴근 안 해도. 우리 연구소에서요, 내하고 함께 사는 우리 모기님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내가 완전 지옥이라, 지옥. 모기님 인상 푹 쓰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다가 젓가락 던지 삭고 이렇게 사면요, 내가 뭐 잘못한 거거든.
그러면요, 연구소 생활한 게 지옥이라. 제 상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항상 좋거든. 내 좋으면 뭐해? 상대가 안 좋은데, 함께 사는 사람이. 그래서 애들 막 잡고 있어. 수학방에서 애한테 고함 지르고, 막 애들 수학공 시키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눈치 보는 거라. 쥐 죽은 듯이. 그래서 어쩌든지 모기님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연구소 생활이 복된 거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명절에 가시거든.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저 인간한테 양보해야 돼? 내 왜 시댁의 말을 들어야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괴로워져요. 반대로, 그죠?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죠? 내가 만나는 분들이 행복하면 내가 가장 먼저 누리는구나. 그리고 혹시 성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어머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했다는 말, 요걸 생각해요. 시어머님이 어쩔 수 없어서 저러고 계시구나. 왜냐면, 어느 노인이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러고 싶겠어요.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까칠한 거라. 아, 우리 시어머님이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뭐 아니면 우리 시어머님이 누군가, 시어머님을 넉넉하고 행복하게 하는 누군가의 영향을 못 받아서 저렇게 까칠하시구나. 참,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시어머님이 좀 용서가 될 거라. 용서한 것도 좀 이상하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시어머님 어른들 보면요, 영향을 받은 신들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가족이라는 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눈에도 없어. 자기 아들만 소중한 거라. 그러니까 며느리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아들 고생하는 것만 보이거든. 그래서 항상 아들 편 뭐 이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굉장히 막 눈치 보고 잘한다.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아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밖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지. 정상적인 거라, 이게. 나머지는 위선이죠, 위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혹시 시어머니, 잘하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건 다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 아들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속셈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지. 진심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라. 그냥 하는 게 어딨어요, 우리가. 다 목적을 두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아,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고, 약속이 있다고 해서, 씨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밤톨 하나 안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형들한테 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생명은 자란다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몰랐잖아요. 당연한 말이라서 개념에도 없어. 근데 어떤 형이 이 말을 듣고 그걸 자기 말로 받아들였어. 아,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이 생명이 언젠가는 자라겠고, 이렇게. 그 형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형이 됐어요. 목사님을 대신해서 미국, 중국, 뭐 일본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 형이 20대 때는 어떤지 맨날 욕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 어머니가 세컨드거든. 아버지하고 뭐라카노. 다시 시집가서 자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벌써 비극적이죠. 옛날에 이런 가정들이 많았지만 이 형은 그게 늘 원망이 되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절망적인 게 겨우 뭐 어떻게 공부해. 강원대학교 농대를 갔는데 이 형 사귀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군대 간 사이에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바람이 난 거야. 이 바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고무신 꺾으시는 거라. 이 형이 너무 막 지옥 같았죠, 20대가.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형한테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원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보따리 싸들고 대구로 내려왔잖아요. 목사님 옆에서 살고 싶다고. 그때 이 형이 25인가 26인가 이랬는데 이 형이 처음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 생명은 잘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때 그 형은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 60, 저보다 8살 많으니까 66인가 이렇게 됐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자기 행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은 자란다는 거. 오늘 이 그림책에서도, 그죠? 이 청설모가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자기 엄마가 갈 때는 믿지 않았어. 저 오래전에, 저 큰 아름드리 밤나무에 할아버지 때 그 한 알이 딱 떨어졌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아름드리 밤나무가 됐다 하니까 애들이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지만 그 밤나무를 놀이터로 삼아서 누리고 살았죠. 저도요, 사실은 잘 안 믿겠지만,
인생은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제 그때 상태는 안 믿겼어, 잘. 안 믿겼지만, 그러나 그 아름드리 나무를 누리고 산 이 청설모들처럼 저도 그걸 누리고 사, 처음에는 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누리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딱 자리 잡으면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봄이 오고,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그죠? 줄기가 생기고.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저는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나이가 57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58이에요. 20몇 년이 흘러서 제가 목사님 나이가 됐어요. 이번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내가 교회 앞에 섰거든. 그래서 목사님처럼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살리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40분 동안 내가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 말씀을 딱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광경을 못 봐서 모르겠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말씀 끝나고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온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형제들 같이 울고요. 부둥켜 안고 막 형제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포옹하러 단상 앞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계속 포옹하러 내가 진짜 한량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온 형제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우리 형은 막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왜냐면 우리 목사님 화답이 뭐였는가 하면 뭐 아까 상도 형제가 자기가 뭐 어떤 좋은 말을 해가지고 저게 저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 공을 우리 엄마한테 돌리는 거야. 어느 날 아침에 상도 형제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왔대. 그리고 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상도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상도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다는 거라.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너희들을 있게 했다. 하면서 너희 형제들은 정말 복이 많다.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있었다니.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확 살려내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이 됐어요. 그때 목사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한 게 23년이 지났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니가 일요일날 교회 집회 현장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어머니 인생이 다시 그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형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목사님 어머니를 다시 이렇게 우리 안으로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고 통곡을 했어. 우리 형도 지금 60이 넘었잖아요. 그 까칠한 성질 더러운 형이 어릴 때 맨날 저 패고 있잖아요. 네 같은 새끼는 인간이 안 된다 하고 맨날 패고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실한 농부를 만나서 매주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막 마음껏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왜?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 제가 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장면 보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이거 숙제예요. 숙제를 잘한 분들에게는 또 별도의 혜택을 제가 제가 어머니들 우리 소중한 엄마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명절만 되면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예, 시댁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마치 딸을 친정에 보내는 그런 뭐 하여튼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명절만 되면 친정 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안쓰럽고 걱정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댁 그래 시댁 어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좋은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시댁에 가시면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잘 이렇게 이겨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와서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걸 알 거예요. 근데 시댁에 가면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저는 운이 좋아서 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좋은 농부를 만난 것밖에 없어요. 어떤 엄마들이 막 자기 남편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러 막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와요. 그럼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이고 그래도 내보다 나은데 하면서 그리고 당신 남편은 내처럼 우리 목사님을 안 만나서 그렇지 목사님 만나서 언제라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라고 제가 그런 조언을 늘 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단지 좋은 농부를 만나서 나를 시작하신 분을 잘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확
갈아엎어진 거죠. 바뀌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저처럼 큰 실패나 좌절, 이만한 절망을 해보진 않았잖아요. 뭐 겨우 조금 뭐 애 키우다가 뭐 조금 뭐 애가 내 맘대로 안 돼요. 뭐 이건 뭐 껌이지 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자라서 아마 정말 행복하게 돼 있을 거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살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죠. 엄마가 행복해지니까. 그죠? 엄마가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그 엄마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정말 잘,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자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자란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응원하고 싶고요.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